브롤스타즈의 종이 비행기예요. 귀여워요? 레온의 종이 비행기. 전 레온의 미니카, 레온의 표창, 레온의 미니카의 로보트 변신, 레온의 왕팽이, 레온의 꼬맹이 팽이 합체, 레온의 로보트. 레온의 로보트는 미니카가 로보트로 변신하고 세워져요. 니타의 로보트 니타 미니카 로보트 레온 미니카 로보트 변신 세워져요. 레온의 표창 레온의 표창 레온의 왕팽이 꼬맹이 팽이 합체 두 개 동시에 세 개 동시에 이모! 방구 이모! 레온의 비행기를 만들어 볼게요. 일반 색종이 세 장 초록, 파랑, 노랑 세 장이 필요하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초록색 초록색을 흰색이 보이게 하고 흰색이 보이게 하고 짠 이렇게 반반 반반이 되게 3등분을 하려고 하니까 3등분이 되는 것처럼 반반 이렇게 접어주세요. 짠 이렇게 한 번만 접어주세요. 여기랑 여기는 거의 비슷해요. 이게 조금 어려우면 자로 재서 여기 5cm 되는 부분에 선을 그으면 돼요. 이렇게 반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쫙 펴주세요. 평평하게 펴가지고 노란색, 파란색을 이렇게 초록색 세 장을 잡고 가지런히 이렇게 세 장을 가지런히 모아주세요. 가지런히 모아가지고 지금 접은 선을 가위로 세 장 동시에 자를게요. 세 장 동시에 잘라서 이렇게 큰 거 세 개, 작은 거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섯 조각이 됐는데 큰 거 세 개, 작은 거 세 개, 여섯 조각이 됐는데 방구 이모가 필요한 거는 초록색 큰 거 하나 파란색 작은 거 하나 노란색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접을게요.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다음에 사용할게요. 이렇게 초록색 큰 거 하나 파란색 노란색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세 장으로 만들게요. 우선 초록색을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서 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윗부분, 밑에 부분 말고 윗부분에 파란색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풀로 붙일게요. 못 쓰는 종이를 두고 이렇게 초록색의 윗부분에 풀로 붙일게요. 초록색의 윗부분만 풀로 네모나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파란색 잘라놓은 거로 붙여주고요. 파란색을 붙였지요? 그러면은 이제 뒤로 돌려서 이 초록색 부분 뒤로 돌려서 이 밑에 초록색 부분에 풀을 발라서 노란색을 붙일게요. 뒤쪽에 초록색 부분 뒤쪽에 풀을 붙이고 노란색으로 붙여주세요. 짠! 완성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초록색 색종이 위에 파란색을 붙이고 뒤로 돌려서 밑에 부분에 노란색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이렇게 풀로 붙였으면 이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큰 사이즈였던 초록색이 중요해요. 초록색이 이 나의 가까운 쪽 밑에 쪽에 있어야 해요. 뒤로 돌려가지고 반으로 접어줄게요. 다음에 펴가지고 세로로 반을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양끝 뾰족한 부분이 중요해요. 이 뾰족한 부분을 일로 가져가서 한번 접어주고 또 이 뾰족한 부분을 대각선의 반대편 이쪽 밑으로 가져와서 한번 접을 거예요. 해볼게요.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다가 맞춰서 접을게요. 접어주고 펴서 이쪽 오른쪽 또 이쪽 끝부분을 일로 가져와서 또 한번 접을게요. 피면은 이렇게 X표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X표가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바닥에 두고 여기 노란색의 세모를 이렇게 접을게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 윗부분의 파란색을 네모로 이렇게 맞추면서 네모 파란색을 이렇게 끝에를 잘 맞춰주고 이렇게 납작하게 접어주세요. 파란색 여기 가장자리를 맞춰서 파란색을 네모나게 하고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이쪽으로 접었으면 여기에 중심선을 또 하나 만들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눕혀서 날개같이 생긴 이 부분을 이쪽으로도 한번 접고 반대쪽으로 한번 접을 거예요. 그때 이 파란색을 맞추면 돼요. 이 파란색 부분이 납작하게 바닥에 납작하게 접히게 이 네모 파란색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죠.
이 날개의 파란색 부분이 이쪽으로도 한번 접고 또 이쪽으로도 한번 접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 중간에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펴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펴서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의 중심이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위에서 파란 부분을 꽉 눌러서 접을 건데, 꽉 눌러서 파란색의 중심에 접혀있는 선을 밑에 노란색의 중심선이랑 일자로 이렇게 중심을 쭉 일자로 맞춰가지고 꽉 눌러서 접을 건데, 파란색을 그때 꽉 눌러서 이렇게 파란색을 눌러접기를 해서 세모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잘 만들어졌나요? 뒤 돌려볼게요. 뒤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 앞부분, 이 파란색의 세모 부분은 이쪽도 한번 접고 이쪽도 한번 접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접냐면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여기를 끝에를 뾰족하게 접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때 여기 파란색에 접혀 있는 선이랑 거의 비슷한 근처에 이 뾰족한 부분이 오면 돼요. 한번 접고 펴가지고 이쪽 반대쪽도 똑같이 접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 접어가지고 이 끝은 뾰족하게 대각선으로 접을게요. 대각선으로 뾰족하게. 짠. 다시 펴볼게요. 여기가 조금 두꺼울 수 있으니까 꽉 접어주세요. 그럼 이 파란색 세모에 윗부분에 조금씩 꽃갈 삼각형을 접었어요. 그럼 여기 꽃갈 삼각형 접힌 그 세모선 그대로 이렇게 접고, 세모선 그대로 접으면 여기가 툭 튀어나오는 여유분이 이렇게 생겨요. 뾰족하게. 얘를 눌러접기로, 세모 눌러접기로 접을 건데요. 두꺼우니까 이 부분이 손으로 잘 조절을 하면서 세모 눌러접기로 이렇게 모양이 잘 안 나와도 돼요. 이 부분은 눌러접기로 이렇게 접어주고 뒤돌려 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두꺼워요. 그러니까는 천천히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부분을,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밑으로 꽉 눌러접기를 해서 세모를 만든 거예요. 눌러접기.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날개를 접으면 완료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 이 작은 날개까지 같이 잡고 밑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주고, 그때 여기 이 노란색 부분이 조금 보여야지 멋있어요. 한번 접고 이제 뒤로 돌려가지고 지금 접은 날개랑 똑같이 또 반대편도 여기 밑에 날개랑 보면서 맞춰가면서
밑에 날개랑 똑같이 일치하게 이렇게 접어주면 날개를 접은 거예요. 펴볼게요. 짠! 완성! 레온의 종이 비행기 완성! 날개를 이쁘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모아서도 날려보고 이렇게 펴서도 날려보고 짠! 앞에도 이렇게 되고 앞에가 풀러졌네요. 세모 눌러접기를 해주고 짠! 완성! 여기까지! 오늘 색종이가 조금 두꺼워서 힘들었죠? 그럼 다음엔 더 쉬운 거 만들어 볼게요. 안녕! 여기까지 만들으라고 수고 많았어요.